자, 저희 지금 촬영하러 가는데 좀 뭐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네 스튜디오에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 프로필 촬영. 네, 저희는 지금 이게 바람을 휘날리며 네, 바람이 진짜 엄청나요. 여기가 지금 서울인데 저희 약간 충남도가 네, 여기 배경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날씨는 되게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박성진씨 패딩 왜 입으셨죠? 오늘 너무 춥습니다. 겨울인가요? 네, 저희 박성신 건이 혼자 지금 패딩 입고 다들 지금 네, 옷차림이 가벼운데 많이 추위를 살아봅니다. 이따 만나요. 이따가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다 같이 안녕하마라. 하나 안녕. 둘 셋 안녕. 안녕하십니까. 뭐야?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공유 아니세요? 그 교양강의동 앞에서 걸어가면은 교양강의동 앞이 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마치 누가 등 뒤에서 어, 너 대학생이야. 얘 너 대학생이야. 막 이러고 있는 알지, 맞죠? 아, 딱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진짜 설렜구나. 아, 제가 진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프랑스 친구도 있고 일본인 친구도 있고 캐나다 친구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다 같이 조를 이루어서 짚라인도 하고 진짜 완전 호공을 나눈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말 2박 3일 같이 지내면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거기서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Letty? 학교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는 학교 카페 레스티오 아닐까요? 네. 그리고 K큐브! 아, K큐브 가장 많이 가는 곳이죠. 다 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데죠? 맞아요. 저는 상호광장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상호광장 로망이 네. 가득한 학교의 공간. K큐브 마약 소파 진짜 대박사. 거기서 자면 바로 지각이에요. 꿀잠 자요. 진짜 공강 시간에 거기 빠져버려요. 맞아요. 블랙홀이죠. 그럼 우리 과만의 특별한 무언가 있다 이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과는 선배들과의 연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고 그런 커넥트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홈커밍 데이라는 날을 지정해서 선배들과 현장의 필드에 나가져 있는 선배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배님들의 조언과 언지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신입생들이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 적응을 잘 하기 어려울 때 이제 각 학과의 그 학생회들이 있는데 학생회 선배님들이 이제 몇 명씩 나눠가지고 이제 학교 뭐 위치든지 수업 방식이나 뭐 교수님 추천이나 뭐 시간표 같은 걸 되게 짜줍니다. 선배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웃어라. 저는 진짜 무조건 입에 경련이 올 정도로 웃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제 교수님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 네 맞습니다 교수님! 아,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진짜 면접관 분들을 딱 뵀을 때 너무 표정이 경직되고 어려워서 차라리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감자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하고 면접에 임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자 앞에서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당당하게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자 나쁘지 않네요. 네,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CC는 좋습니다. 네, 과연 왜 니네 같은 소리가 너무 좋아. 진짜? 봤지? 이 정도면 CC 전사? CC 해봤어? 아니 CC 해봤어? 봐봐 나만 해봤으니 알지 이거야. 그러면은 성신건이는 건우건이 활동하게 된 거 후회하시나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제 인생 최대의 선택. 이제 누를게요. 진심의 시간. 잠시만. 아 후회. 아 진짜 아니. 후회 많이 하시네요. 나가세요. 아니에요. 나가세요. 건우건이 사랑합니다. 나 저
처음 해봐. 나도야. 아, 나 무서워. 긴장돼. 긴장돼. 경영학과에 들어온 이유는 부모님이 어마무시한 재산을 경영직으로 올려주시기. No. 이게 뭐야, 떨리니? 부산의 마게르지, 아 마게르지, 영해매치, 영해매치네. 자 해명 보시죠. 해명이랄 게 있나요? 아 해명 거시지. 네, 뭐 그냥 부자인 걸로 하죠 뭐. 그럼 저희가 이제 새로 오실 신입생분들한테 네,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입생들은 꼭 이거를 관심을 갖고 공지를 항상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어지고 그리고 학점만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 누구든지 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진짜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진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꼭 추천합니다. 새내기 되면은 원래 절대 캠퍼스 커플 CC 절대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들도 막 친구들도 CC는 하지 말자 막 이렇게 말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C도 경험이고 또 다른 그럼요.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좋다고 그러니 생각해요. CC 해봐라.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건우건이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